영상이 자꾸 끊겨서. 아, 금산보일국의 금산입니다. 아, 오늘 이른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8,000원짜리 진천 사석에 있는 손마한식품입니다. 손마한식품. 여기 거리가 좀 다양한데 아까 소개를 했는데 좀 끊긴 듯 해요. 그래서 여러 요리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밥집이지만 저렴한 한식 뷔페 밥집이지만 요리 재료가 많아요. 이렇게 갈비라든가 치킨, 족발, 초밥, 맛있는 꽃게장,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태회, 잡채, 샐러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갈비탕 참 맛있습니다. 네. 8,000원짜리라고 대충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아이템은 방리담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시내에 있으면 장사를 못 해요. 마진이 없어서. 시골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을 시골에 있는 한적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고 이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눔이죠. 저렴 가격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초밥부터 먹고 초밥 맛있다. 초밥은 뭐 거기서 거긴데 거기 맛있는 거 꽃게장 진짜 맛있습니다. 어제 입장 꽃게장을 갔는데 꽃게장집이 꽃게가 맛이 없어요. 여기는 양념 자체가 매콤한데 거기는 고추장 입장 꽃게장은 10,000원인데 꽃게 먹으려면 여기 와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냉동이고 그 집도 냉동이고 여기도 냉동이긴 한데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입니다. 예. 담백하고 여기 옛날에 길회장님 길대표님 아싼 길태사 이번에 승리 굉장히 축하드리는데 그 친구들하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은 적 있죠. 지기님하고 사진도 남아있는데 갈비탕 꽤 메리트 있게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템도 괜찮고 손님도 많은데 여기다가 빚준 호대책을 차린다고 글쎄 여기한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8,000원인데 어쨌든 이거는 워낙 여기가 요리가 다양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소망터가 좀 이렇게 시골인데 멀지 않은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손님이 많아지고 계속 들어올 시간이고 12시 되면 여기 뭐 주차장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먹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금산별곡 좋아요와 구독 시청해 주시고 시간 되면 여기 진짜 농다리 가는 길이니까 농다리 쪽도 가고 하니까는 놀러 지나시는 길에 한번 들려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라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식사를 일찍 합니다. 예. 아예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어쨌든 맛있게 먹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